안녕하세요, 까마귀입니다. 이번에 아이허브에서 영양제들 이것저것 구매해서 택배가 왔는데요. 아이허브 하울을 하면서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원래는 몸 힘들 때 홍삼만 잠깐씩 먹었는데 이제는 홍삼으로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더 이상 몸을 방관해선 안 되겠다는 느낌이 와서 저는 주로 약사가 들려주는 약 이야기 채널의 약사님과 그 땅크부부 채널에서 알려주시는 영양제 정보를 보고 어느 정도 골라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지금 영양제를 짠!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를 먹고 있어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우푸드의 비타민 D3 5,000짜리를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D3에 여러 가지 효능이 있지만 제가 가장 끌렸던 건 면역력 증가, 수면 장애와 치매 예방 효과입니다. 또 비타민 D3는 한국인의 90%가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보통은 체내 농도가 부족한 사람들은 고함유량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먹어주고 그 이후에 천 단위로 먹어서 유지하면 된다고 하시길래 5,000짜리로 구매해서 먹고 있었고요. 저는 이거 쿠팡에 로켓 직구로 10월쯤에 구매해서 하루에 한 알씩 4개월 정도 먹고 있어요. 이거는 먹으면서는 좋은 건가, 효과가 있는 건가 싶은데 안 먹으면 체감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꽤 꾸준히 잘 먹고 있는 영양제입니다. 비타민 D3는 기름 성분이라서 밥 먹고 난 직후에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이렇게 조그만 알갱이입니다. 엄청 작아서 먹기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거 나우푸드에서 나온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오는 증상이 잠이 안 오거나 눈밑이 떨리거나 손발이 차고 저리다고 하는데 저는 이 모든 증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그네슘을 먹으면 수면장애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거는 좀 대용량으로 구매를 했었고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에 들지 못하는 형태의 수면장애가 오는지라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마그네슘 꾸준히 먹은 후로는 예전처럼 잠들지 못해서 이틀에 한 번씩 자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여전히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쉽게 잠들지는 못하는데 고통의 강도가 아주 많이 낮아져서 만족하며 먹고 있는 영양제입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잘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그네슘이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비타민 D랑 같이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D랑 이거 마그네슘이랑 저녁 먹은 후에 먹고 있고 이거는 1회 제공량이 두 알이에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이거는 하루에 좀 나눠서 먹으면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귀찮아서 저녁 먹고 두 알을 한꺼번에 먹습니다. 이게 칼슘 마그네슘 이건데 하루에 이렇게 두 알을 먹어요. 근데 알약 크기가 꽤 크기 때문에 알약 잘 못 드시는 분들은 힘들 수도 있어요. 저는 알약 엄청 잘 먹어서 괜찮았는데 그래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짠! 나우푸드의 울트라 오메가3를 먹고 있어요. 오메가3는 워낙 유명하지만 효능 중에 제가 꽂힌 건 PMS, 생리전증후군 완화랑 우울증과 안구건조증 개선에 좋다는 부분에 꽂혀서 구매를 했는데요. 오메가3도 비타민 D처럼 얘랑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해물류를 잘 안 먹어서 이렇게라도 보충을 해야겠다 싶었고 그 이거는 그 땅크부부 채널에 오드리님도 드신다고 하신 거고 약들약의 약사님도 가성비로 괜찮은 제품이라고 추천해 주셨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근데 유의할 게 같은 나우푸드의 그냥 오메가3 말고 울트라 오메가3로 보셔야 돼요. 또
예전에도 오메가3를 먹은 적이 있는데, 예전에 먹었던 종근당에서 나온 오메가3는 매스껍고 약간 구토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뭐 그런 정보들이 없어서 그게 부작용인지 모르고, 아, 그냥 몸이 안 좋은가 하고 꾸역꾸역 다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한테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뭐 매스껍거나 구토감 없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장까지 내려가는 캡슐이라서 비린트림도 안 올라와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오메가3도 안구건조증에 좋다고 해서 저는 이거 먹으면서는 루테인까지는 굳이 먹지 않고 있어요. 이게 오메가3고 이게 마그네슘인데 두개다꽤 커요. 손가락 한마디 정도라서 이것도 알약 잘못 드시는 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메가3도 기름 성분이라 식후에 먹는 게 좋다고 해서 보통 저는 이렇게 저녁 먹고 이렇게 세 가지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일 먹는 건 아닌데 닥터스베스트의 엘카르니틴이에요. 이거는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해줘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구매해봤습니다. 이것도 12월쯤에 구매해서 먹고 있는데 확실히 이거 먹고 운동하면 땀이 더 많이 나요. 근데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지는 아직 체감을 못했어요.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니까 네, 운동 갈땐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복에 먹는 영양제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먹거나 운동 가기 직전에 먹고 있고, 여기에 권장량은 한 개거든요. 네, 한 알에서 네알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두알 이상 먹었더니 오히려 운동할 때 몸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부작용인가 싶어서 얘는 한 캡슐만 먹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짠, MSM입니다. 이거는 땅끝님 채널에서 보고 검색하다가 운동 후 근육 손상 줄임, 그리고 탈모,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샀었는데요. 원래 땅끝님이 추천해주신 건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이라는 회사 제품인데 제가 사려고 할때 아이오프에서 그게 품절이었어요. 그래서 쿠팡에 로켓 직구에서는 안 팔길래 이거 엘카르니틴이랑 같은 회사 브랜드 걸로 사봤는데, 이것도 역시 먹으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영양제 중 하나예요. 네, 일단 이 제품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1회 복용량이 4캡슐이라는 점입니다. 이걸 살 때는 관절 보호와 탈모, 제가 그 당시에 약간 스트레스성 탈모가 있어가지고 머리가 많이 빠져서 약간 그것만 보고 생각 없이 샀는데, 하루에 4캡슐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그 추천해주신 영양제의 대안책으로 구매해봤지만 실패한 영양제입니다. 제가 10월부터 또는 12월부터 꾸준히 먹고 있던, 두 달에서 네달 정도 꾸준히 먹고 있던 제품이었고요. 이거까지는 제가 꾸준히 먹던 영양제라서 먹는 방법이나 후기를 좀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이번에 아이허브에서 제가 구매한 거는 저도 처음 산 것들이기 때문에 후기는 알려드릴 수가 없고 안 먹어봤으니까, 네,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이라는 회사의 50억 유산균 60캡슐 짜리를 10달러에 아이허브에서 샀고요. 유산균은 기상 직후 공복에 한 캡슐 먹는 게 좋다고 해요. 유산균이 장 속의 위생물들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해서 요즘 엄청 많이 보이길래, 올리브영 같은 데도 보이고,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고, 이건 좀 TMI이긴 한데, 제가 뭐 먹고 나면 배에서 소화시키는 소리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것도 약간 스트레스였는데, 이것도 없애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 뜯어볼까요? 이렇게 생긴 캡슐 알약이 60개 들어있습니다. 짠! 이거는 아까 어딨어? 이거 너무 많이 먹어야 해서 실패한 영양제인 MSM 글루코사민
왔는데 드디어 땅끄님이 추천해주신 걸로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으면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는 영양제인데 관절에 좋다고 하니까 꾸준히 먹어보려고 하고요. 이거는 120캡슐에 $18 식후에 두 캡슐씩 먹으면 된다고 해요. 외국 약품들은 다 똑같이 생겼나 봐요. 이거는 실리마린인데요. 실리마린이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해서 사봤습니다. 가끔 몸이 이렇게 물 먹은 솜처럼 되게 무거울 때가 있는데 그 유명한 CM 간 때문이야처럼 진짜 간 때문인가 싶어서 이거는 매일 먹을 건 아니고 그냥 피로 회복용으로 가끔 먹으려고 구입을 해봤고요. 이건 실리마린이 300mg 들어있는 제품이고 식후에 한 캡슐 먹으면 된다고 해요. 이건 다르게 생겼어. 이거는 크기도 좀 작고 색깔도 진한 노란색? 카레색이네요. 이게 제일 크네. 짠. 이것도 여기랑 같은 회사의 무첨가 프로틴입니다. 요즘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 기념 같은 걸로 스마트 체중계 아이리버 거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체내 단백질 비율도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부족하다고 나오기도 했고 제가 원래 아침을 안 먹는 습관이 있어서 아침 먹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든데 다이어트 할 때는 아침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것도 안 먹고 운동할 때가 많으니까 오히려 운동하고 근육 만들 재료가 없어서 근육이 빨리 안 붙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합성 뭐 어쩌고가 없는 무첨가 제품이고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막 우유소화 안 되는 그런 것도 최소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운동 가기 전 아침에 먹거나 아니면 운동 후에 바로 먹으려고 샀고요. 이거는 이게 16온즈 짜리인데 이게 $13로 샀고 1회 복용량이 30g 여기 30g에 220칼로리라고 해요. 여기 이렇게 스푼이 들어있는데 이거 두 스푼이 30g이라고 해요. 이거 두 번 퍼서 물에 섞어서 먹으면 아침 대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짠! 이거는 닥터스 베스트의 코큐텐. 코큐텐은 이제 에너지 부스트라고 해서 운동할 때 근육세포에 에너지를 만들어준다고 하길래 구매를 해봤고요. 요즘에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운동을 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한 1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3개월 정도 했더니 어느 정도 힘든 시기는 지나고 재미 붙이고 있는 중이에요, 운동에. 그래서 이렇게 이왕 열심히 하는 거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해서 구매를 해봤고요. 이것도 식후 한 캡슐이고 제가 구입한 건 코큐텐 100mg에 60개 $9.12입니다. 이거는 작은 알약이네. 이렇게 생겼고요. 코큐텐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라레이 회사의 비타민 D3 K2를 구입했습니다. 원래 먹던 이거 나우푸드 거를 거의 다 먹었어요. 거의 다 먹어서 이거 똑같은 걸 사려고 했더니 함량 낮은 것만 있고 5,000짜리는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거는 D3 함량 5,000이고 K2도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이랑 K랑 D를 많이 먹어줘야 칼슘이 흡수 안 되고 몸속에 쌓이는 현상이 안 생긴다고 해서 K2도 있는데 D3도 5,000이길래 구매를 해봤어요. 저는 비타민 D3는 이제 이거 넣고 이것까지만 다 먹으면 다음에는 1,000짜리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식후 한 캡슐 먹으면 된다고 하고 60개짜리 $9.94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와 이번에 아이허브에서 구입한 영양제 하울이었습니다. 이거 알약들
따로 이렇게 매번 이렇게 털어놓기 귀찮거나 뭐 어디 나가야 되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주에서 산 이거 해바라기 리필통 6칸짜리 여기다가 알약 담아서 먹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가 지금 엘카르니틴이고 얘가 MSM인데 똑같이 생겨가지고 잘 모르는 것들은 이렇게 막 써놓거나 뭐 언제 먹어야 될지 맨날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기억 안 나는 것들은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6칸짜리라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먹기에 좋은데 근데 양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저는 이 칸에 딱 오메가3 하나, 마그네슘 2알, 비타민 D3 하나 이렇게 넣으니까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는 용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다녔는데 내 영양제들 먹을 게좀더 늘어났으니까 저도 이 리필통 하나를 더 사야 될것 같네요. 이건 저 자주에서 구매했고 1,900원인데 이거 약통은 다이소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찾아보시고 좋으신 거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제가 먹을 그 커리큘럼 뭐라고 해야 되지? 먹을 것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고 그리고 저는 주로 운동을 아침에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 가기 전에 이거 먹고 뭐 아침으로 이걸 먹거나 운동 끝나고 이거 먹고 이거는 매일 먹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요 이쯤에다가 두고 이거 두 개는 점심 때 점심 먹고 먹으면 되고 이거는 저녁에 먹으면 될것 같아요. 제가 사실 소개한 영양제들의 효능이 제가 말한 거 말고도 더 많은데 아무래도 저는 제 귀에 들어오는 효능 위주로만 알려드린 거라서 다른 부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약사가 들려주는 약 이야기 채널이나 땅끄부님이 올려주신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전 아무래도 나이가 아직 20대다 보니까 심혈관이나 뇌졸중 뭐 이런 당뇨 이런 주제들은 아직 제가 와닿기엔 약간 먼 미래 같고 그래서 약간 그런 효능들은 전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거니까 특히 약사님이 완전 자세하고 잘 정리해 주셔서 영양제 고민 있으셨다면 그 채널 가서 보시면 진짜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먹는 방법이나 효능이나 제가 먹었던 것들은 후기 등등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